자, 같이 해보, 자, 같이 해보자. 자, 먼저 구문 먼저 볼게. 페이지로 몇 페이지야, 이게? 37인가? 그런 것 같아. 자, 보면은, 일단 빈칸이 들어가 있어서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결론 먼저 내보면은, 여기를 이제 동명사 주어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메이크에다가 동사라고 쓸게. 메이크. 그리고 이거 감옥 저거라고 써보고, 투부정사 진목 저거라고 써보자. 자, 감옥 저거, 진목 저거는 들어봤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진목 저거 앞에서 잘라, 이렇게. 잘라서 이 진목 저거를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그냥 주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자, 주어는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Reject the crowd. Crowd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을 crowd라고 하거든. 그래서 crowd를 그냥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뭐라 하는데 그거 거부하는 것을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 머리로 한번 해봐. 머리로 한번 해석해봐. 자, 다시 봐봐. 주어는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군중에게 거부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때 거부하는 것을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참 어려워. 이제 단어를 먼저 좀볼 건데. Doubt는 뭐 의심하다라는 뜻이고, 의심하다. 그 다음에 a small group of면 이제 작은 그룹의, 소수의라는 뜻일 거야. 소수의, 작은 그룹이잖아. 소수의. 그 다음에 thoughtful, 생각이 깊은, citizen, 시민이라는 뜻이거든. 시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 다음에 뭐 change the world 이런 건알 거고. 그 다음에 indeed, 실제로란 뜻이고, 이제 뒷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볼게.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자. 자, never doubt.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땡땡 찍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실제로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라는 요 문장에서 여기서 이제 it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그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깊은 시민들의 이제 작은 그룹을 이걸 it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다음에 ever has 한 다음에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은 has changed the world야. 이렇게 말이 생략되면 해석할 때좀 불편하긴 해. 그러면은 이제 생략된 거 다시 집어넣고 나서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그 소수 집단이 유일한 것이었다. 뭐 했던 유일한 것이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유일한 것이었다. 실제로 소수 집단이 세상을 변화시킨 유일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하지. 자, 어쨌든 이제 지문 들어가서 내용 살펴보자. 자, as entrepreneur directs cyber put it. 자,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put it이라는 말은 일단은 해석 자체는 말하다라고 해석은 하는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영어 지문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기처럼 이제 entrepreneur라는 단어가 이제 기업가라는 뜻이니까 기업가 대략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할때 put 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기업가 대략이 말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follower 추종자라고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추종자는 뭐 하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뭐를?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변화시키는 거다. 뭐가? 첫 번째 추종자가. 적어볼게. 자, 첫 번째 팔로워는 외로운 괴짜를 뭐로 만들어주냐면 리더로 만들어준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자, 근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요 말을 보면은 주제가 보여? 나는 보이는 것 같거든? 이게 뭐 같냐면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 이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겁니다. 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미친놈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괴짜야 괴짜 지금 괴짜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지를 해줘. 아, 이 사람 말 맞아. 이거 좀 믿어봐. 내가 봐도 이 사람이 하는 말 맞는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지지를 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말을 지지를 해주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힘을 얻게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자. 자, if you we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당신이 만약에 7명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 그리고 6명의 그룹 멤버들이 잘못된 정답을 골랐어. 자, 상상을 해보자. 자, 너가 있고 7명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7명 중에서 6명이 잘못된 정답을 골랐고 남아있는 한 명이 올바른 정답을 골랐어. 그러면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conformity라는 단어 외웠지? 순응이지, 순응. 있었나? 그치, 있지. 순응하다라고 나왔지. 순응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순응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봐봐. 7명 중에서 6명이 틀린 얘기하고 1명이 맞는 얘기를 하면 이 1명이 야, 내가 맞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 안 들어주겠지. 이 6명은 얘를 보면서 얘는 또라이야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순응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6명이 한 명 얘기를 안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순응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됐지? 순응이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알잖아? 그러면은 너가 나타나가지고 야, 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6명이 어, 그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계속 읽어볼게. The presence, 이거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존재는 뭐의 존재는 supporting partner.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는 deplete, 고갈시킵니다. 대다수의 그 많은 압박감을 고갈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맥락을 보고 생각을 해봐. 압박감을 고갈시켜준대. 압박감을 없어준다는 얘기지. 한 명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어. 나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압박감이 많아 사라진다. 그 얘기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맥락을 알고 나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그 문장만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맥락을 알고 나서 상황을 바라봐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머리에 들어오는 거야. 다음 거 보자. 아까 했던 건데 merely knowing that 빈칸 여기가 주어였거든. 그래서 요렇게 문장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이름이 뭐였어? 조성령 이거 이름 뭐였지? 어허, 그치, 감옥 적어, 예, 진목 적어.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땐 요렇게 자른다고 했고 이거 겉을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빈칸을 미얼리란 단어가 단지니까 단지 빈칸을 알고 있는 거지. 단지 빈칸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뭐를? Reject the crowd.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하는 거,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해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는 거를 더 쉽게 만든대. 빈칸을 알고 있는 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는 걸 더 쉽게 만든대.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명확하지? 뭘 알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는 게 쉬워지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다 정답이 너무 명백해 지금. 자, 계속 읽어볼게. 정답은 좀 이따 찾아보고. 자, emotional strength. 해석을 해보면 이제 감정적인 힘이란 뜻일 건데, 자, 맥락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봐. 감정적인 힘. 뭐야? 감정적인 힘. 얘가 압박감을 안 느끼는 게 감정적인 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계속 붙여서 읽는 거야. 자, 감정적인 힘은 발견될 수 있다. 심지어 작은 숫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치? 작은 숫자에서도 발견되지. 왜냐하면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작은 숫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자고. 다음 거. 자,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 이거 사람 이름인 것 같아. Margaret Mead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말에서처럼이야. 이 사람의 말에서처럼, 저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글쓴이가 그걸 인용을 한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 자,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자, 한 그룹의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자, 우리가 맥락을 알고 나서 한번 보자. 여기서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 뭘 나타내는 말일까?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 얘야 아니면은 서포트를 받고 있는 소수야? 후자인 거 같아? 후자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잖아. 혼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를 받는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란 얘기지. 글쓴이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한 그룹의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그들이, 그 그룹이, 그 소수 그룹이 유일한 것이었다. 여기 생략된 말 기억나지? 세상을 변화시켰던 유일한 것이었다. 그 그룹이 세상을 변화시킨 유일한 존재들이다. 계속 읽어볼게. 여기서 세상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요거 말하는 거야. 리더. 세상을 바꿨다. 리더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자, 밑에 거 보면은 To feel that you're not alone. 자, 투부정사는 위해서 라고 할 거야. 느끼기 위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You don't need the whole crowd to join you. 여기서 join이란 단어는 뭐 참여하다, 합류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합류할 군중 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all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 당신에게 합류할 군중 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Research, 연구는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는 보여준다.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 In busines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정부 조직에서 Just having one friend, 단지 한 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충분하다. 한 명만 있으면 된대. 아까 그랬잖아. 한 명, 첫 번째 팔로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첫 번째 사람만 있어도 단지 한 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충분하다. 뭐 할 정도로, 상당히 외로움을 감소시킬 정도로 충분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글 내용 한번 쭉 다 살펴봤고 이제 정답을 한번 골라볼 건데, 칠판 지우는 동안 다시 한번 보고 있자, 손지.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였냐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였잖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자, 1번 한번 봐봐. 여기에 resist라는 단어가 저항하다라는 단어거든. 그럼 er 붙이면 저항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유일하게 저항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이게 정답인 거 알겠어? 너가 유일하게 저항하는 사람 아니야. 너 말고 또 있어. 너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또 있어. 이게 정답인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몇 개만 좀 볼게. 2번 보시면은 여기 defeat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패배시키다 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좌절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제 2번 해석해보면 리더는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좌절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 이거 절대 상관없는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4번. 여기에 be supposed to 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적어볼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칠판에 적어봤어. 그래서 4번을 해석을 해보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야 된다 정도가 될 건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지. 정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고 다음 단어 외워서 쓰고 있다.